계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퇴소하기도 힘들고 옷 입기도 힘들고 많이 힘들었어요. 그리고 단일 철학이라면 박수를 쳐야 되겠는데 박수도 못 치겠고 막 정말 울음이 날 정도로 아팠어요. 사실 손가락도 이게 새콤새콤하면서도 막 저리면서 이게 저리면서부터는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. 그래지기면 막 잠도 못 이루고 그랬어요. 출연회 때 좀 이건 내 치료 받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명찰도 하고 또 한 주간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좀 물질도 심으면서 기도도 하고 했어요. 왜 들어왔지? 악한 영이 세계를 그 저기 그 말씀하고 그분들을 저기 막 쫓는 바람에 그게 집중하다 나니까 이 치료받은 것도 막 느끼지 못했어요. 지금 내가 치료받은 거 근데 후에 지우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 치료돼서 다리도 막 올리고도 막 하고 또 이렇게 옷도 막 올리고 감사하더라고. 지금은 상관없어요. 아무것도. 예, 손끝도 아픈 것도 지금 없어졌고. 사랑하는 목자님 감사합니다.